예, 지난주에 욕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개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욕기를 아주 빠르게 우리가 좀 지나갈 건데요. 지난주에 그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냥 읽고 끝났던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읽고 끝났던 거예요. 어떻게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기억이 잘안 나서. 3절까지요. 예. 5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그러니까 그 아들들 그리고 또 누이 세 명이 잔치를 끝내고 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되게 번거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파티를 할 때마다 욥이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이 번제를 드렸다고 하니까 그죠?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 그냥 때때로 뭐 하던 일이 아니라 그런 모임이 있고 잔치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가 이러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식들의 허물,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항상 자녀들의 그 허물, 그리고 하나님의 범죄함을 잊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드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루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여기 굉장히 욥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굉장히 키가 되는 말씀이 이 안에 있어요. 만약에 욥기에서 굉장히 키가 되는 말씀이 여기 있다면은 혹시 어떤 거를 고르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내용 가운데. 울타리로 두르심. 네. 다른 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안에서 엽기에 아주 키가 되는 말이 있다라고 꼽는다면 어떤 말씀을 꼽으시겠어요? 아니, 이거 뭐꼭 답을 맞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까닭 없이 이렇게. 예. 이 9절 말씀이에요. 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요 말씀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냐면 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각도를 분별해낼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마음, 우리에게 자꾸만 가르쳐 주고 있는 것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과의 그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욥에게 주셨기 때문에,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인과율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인과율.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면은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고, 그죠?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나의 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 좋은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든, 나쁜 짓을 해서 나쁜 결과를 얻든, 우리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 생각 속에 심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결과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자꾸만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 윤리적인 것을 자꾸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인과율 또는 인과응보,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욥기를 잘 보시고 나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는 내가 착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았어요. 그거는 그냥 내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나의 어떤 행위로, 내가 어떤 것을 뭔가를 제공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욥기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가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축복하지 않았다면 그럼 경외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소유물을 네가 한번 뺏어봐. 실제로 그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포기할 것인지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러면 욥은 왜 이런 고난의 시간을 거쳐야 했을까요? 욥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의 시간을 거쳐야 되나요? 거기에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욥의 고난의 이유가 나와요. 욥의 고난의 이유. 그럼 욥의 고난의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보죠.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그랬냐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를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랬더니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욥을 치기 시작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선한 자였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요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엽기를 보세요. 그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나중에 가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보죠.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패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욥에게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이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충격적인 일이죠. 뭐 집에 모든 동물들도 다 날아가고 자식들도 다 죽고, 그죠? 한순간에 뭐 그냥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말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 이것은 무슨 말과 또 볼 수 있느냐면 우리가 한번 신명기 5장을 한번 잠깐 가보죠. 신명기 5장. 아니, 잠깐만요. 신명기 5장이 아니고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신명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보죠. 전도서 5장.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뭐라고요? 우리는 모태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재물도, 그죠? 자식도, 옷도, 명예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맨몸으로 왔어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누구도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왔어요. 근데 우리는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명예? 재물? 친구? 가족?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하나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뭔가를 소유했던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이 항상 아쉬워요. 내가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솔직히 말하면 천국 가는 게 더 좋아야 되는데 사실은 천국 가는 것보다는 여기 남아있는 게 더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 가족과 같이 있는 게 좋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게 좋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여기가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 안에는 이 세상에 가진 것에 대한 미련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천국의 소망보다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내 소유가 사실은 더 애착이 가고 더 원하는 것이 여기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을 빼앗기면 굉장히 억울해요. 네? 내 자식, 내 재산, 내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빼앗기면 너무 속이 쓰리고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욥은 그렇게 말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말은 정말 너무, 이 고백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즉, 또 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정말 너무 멋진 고백이죠. 그러나 이 고백이 어떨지 한번 계속해서 좀 보자고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와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니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단이 두 번째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의 재물과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지만 그에게 아직도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막 그거 다시 건강이 있으니까 뭐 다시 뭐 일어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의 건강을 치고 그를 힘들게 하면 그는 아마도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원인과 결과 이런 거를 줬기 때문에 재산을 줬기 때문에 부를 줬기 때문에 건강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자, 그럼 한번 네가 그것마저도 빼앗아 보아라. 그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모든 것을 빼앗아 보라고. 그래서
그가 그의 건강마저도 빼앗아가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가 의롭다고 칭하시니까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참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까 그가 참소를 하는 거예요. 의롭지 않았으면 참소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참소를 당한 거예요. 요 부분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사단으로부터 참소를 받는가? 그것은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악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사단은 계속해서 참소를 할 거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원인과 결과를 자꾸만 끄집어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아내가, 뭐라 그래요?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참, 예, 이 아내도 참, 예, 좀 거친 말을 하죠. 거친 말을 해요. 참, 아내 되시는 분들 참, 입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여자들 참입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예, 왜냐면, 참, 말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상처에 대해서는 보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말은 이게 참 치료가 잘 쉽게 안 돼요. 생명력도 끈질겨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 생명력이라는 게 마치 잡초 같아요. 죽지를 않아. 치료가 안 되고 생명력이 끝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상처도 잘안 보이고 그리고 생명력이 길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 뭐 하나를 보자고요.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을 보면 사실 그 자세한 내용을 좀잘 모르는데 좀 우리가 여기 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조금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공감이 간다고 해야 되나? 좀 이해가 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옵스. 자, 좀 글씨가 좀 작기는 하지만 보이시나요? 예, 이게 제가 무엇을 꺼낸 거냐면 그 septuagint, 즉 다시 말해서 70인역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조금 내용이 조금 달라요. 예, 보시게 되면. 우리가 구절을 아까 읽었잖아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구절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조금 더 길어요. 우리 한번 좀 보자고요. And when much time had passed.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렇게 몸이 상하고 지금 재산도 다 지금 날라가고 자식도 다 죽고 지금 욥의 몸도 지금 말이 아니게 지금 종기가 나가지고 만신창이 된 상태잖아요. 그 시간이 꽤 오래됐어요. Much time had passed. His wife said to him, How long will thou hold out? Saying, Behold, I wait yet a little while. 참 무슨 소리냐면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릴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시간이 한참 됐으니까. 당신이 하는 말은 I wait yet a little while.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Expecting the hope of my deliverance.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지 혹시 그걸 좀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도 같이 기다린 거예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그 너무 힘든 거야, 이 여자도. For behold, thy memorial is abolished from the earth. Even thy sons and daughters, the pangs and pains of my womb, which I bore in pain with sorrow. 무슨 소리냐면, 자, 당신의 이 세상에서, 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자식들도, 딸들도, 그리고 당신의 고통과 이런 어려움도, 어? 내가 아이들을 낳았을 때 가졌던 그 고통과, 응? 아이들을 지금 그 배웠을 때, 아이를 이제 낳았을 때그 배웠던 모든 고통들도 이젠 다 사라졌습니다. 기억되지도 않습니다. 다 이제 사라졌다라는 거죠. 이제 그 기억이 이제 희미해져 버렸다는 거죠. And thou thyself sit down to spend the nights in the open air among the corruptions of wombs, and I am a wanderer and a servant from peace to a place to place and house to house, waiting for the setting of the suns that I may rest from my labors and my pangs which now beset me. 무슨 소리냐면, 이 아내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면, 당신은 지금 이 집도 없고 이런 오픈 공간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나는 여종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다니고 이 집에서 저 집, 그러고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해가 지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를. 그래서 좀 휴식을 얻을까 하고, 해가 져야 이제 일이 끝나고 휴식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도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은 지금 뭐 저러고 악창에 걸좀 들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오픈 에어에서 벽돌로 벅벅 굴고 앉았고, 돈을 벌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서 여종 생활을 하면서 이집저집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맨날 노동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도 지쳤어. 그렇게 하기를 너무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하는 말이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러니까 뭘 기다리냐는 거야. 이렇게 오래 기다려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 도대체 뭘더 기다리라는 거야. 이 아내도 함께 기다리다 지쳤어요. 그러니까 But say some word against the Lord and die.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이나 하고 그냥 아예 죽어버리세요. 자, 이런 내용은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죠? 이런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 지금 보고 있는 내용에는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보고, 내가 만약에 그런 상태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로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매일같이 힘들게 정말 고생을 뼈빠지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편은 맨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러고. 자, 이 아내의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좀 공감이 되세요? 나는 좀 달랐을까요? 이게 이 아내도 그냥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도 함께 기다렸고 또 참아왔고 했는데, 하다 하다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너무 힘이 들어서 내 인생도 정말 너무 힘들고, 그것도 원래부터 여종 생활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죠? 아주 고급스럽게 살다가 아주 잘 사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래 나락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런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분하게 공감이 가죠. 아마
뭐 누구나 다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구절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만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어떻게 보면 에이 여자가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본다면 야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구나 하는 그런 공감이 좀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실제적으로 그랬는지 그건 몰라요. 아까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70인 역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이 있지 않는 이런 좀 에디셔널한 내용들이 조금 더 있어서 우리가 이그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많이 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원래 원본에 있었는지는 알수 없어요. 근데 원본에 없는데 왜 이거를 적었을까?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막 삽입을 한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있기는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거 다 적었는지는 뭐알수 없죠. 그러나 조금은 그 내용을 읽고 나면 아,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동감이 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욥은 또 말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 그의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예. 만약에 아내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한마디 더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첫 번째 그 재산과 또 자식들을 잃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자기 건강을 잃었을 때두 번째 다 케이스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식들이 잘못했을까 봐 번제도 드렸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고 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 원인도 없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한 특정한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오히려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정죄함을 받게 되고 또 충동질을 함으로써 그가 정말 참소받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욥기에서 그 1장 그래서 2장 요게 이제 한 부분을 차지해요. 한 파트죠. 굉장히 중요한 파트. 즉 하나님과 그 천상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공회에서의 미팅 그리고 이 욥이 또그 이렇게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요 내용을 보실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의 복음의 메시지로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처음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밑도 끝도 없이 처음부터 욥에 대해서 정직하고 그는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 사람은 허물이 있고 사람은 다 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거두절미하고 처음부터 1장 1절에서부터 그를 아주 완전한 자인 것처럼 욥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완전한 첫 창조, 마치 아담이 창조됐을 때 완전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완전한 모습. 하나님께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사람.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게 3장에서부터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해요. 3장에서부터 어떻게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날수와 날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를 곧 리워야단에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허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에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 바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렸어요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욥이 자기의 태어난 것에 대한 저주를 해요. 그리고 악평을 해요. 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꼬라지를 안 볼 텐데 내가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욥이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있는데, 이 저주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떤 내용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한 원망. 그죠? 내가 태어나지 않고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을, 내가 태어나서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고. 자,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의 삶을 저주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지시고 나를 태어나게 해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왜 이렇게 보호하셔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예요. 그죠? 1장과 2장에서 보여줬던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그 내용이 점차점차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시간이 도대체 뭐 몇 달인지 몇 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이게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이 계속 이런 고통이 지속이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내도 물론 견디다 못해 이제 떠나갔고, 자기 자신도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슬슬슬슬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4장으로 가자고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자, 우리가 2장 마지막에 보았던 내용 제가 스킵하고 지나갔는데 11절 잠깐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 와서 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이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7일 동안 친구들이 와서 지금 이세 사람 엘리바스 그다음에 빌닷 그 소발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욥을 보니까 7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원래는 이 사람들이 뭐 하러 왔어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왔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옆에서 그냥 있었는데 욥이 말을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무슨 말을 터뜨렸냐면 자기의 삶을 저주하는 말을 지금 3장에서 했잖아요. 욥이 한마디를 딱 뱉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말을 시작해요. 욥이 말을 일단 뱉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지금 엘리바스가 첫 말을 터트리는데 엘리바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 자, 봐. 네가 예전에는 사람들을 훈계했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네가 이런 좋은 일을 했었는데 에? 이제 이 일이 너한테 닥치니까 네가 놀라네. 그런 거 보니까 너 혹시 호박식한 거 아니야?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해봐. 한번 생각해봐. 너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죄 없이 망했다. 죄가 있으니까 망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망한 거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정직했으면 이렇게 끊어졌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위로하고 위문하려고 왔죠. 예. 목적은 위로하고 위문하려고 왔는데 뱉어내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까운 친구일수록 또 가까운 또 형제일수록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나니까 하는 말인데. 너 그러면 안 돼. 너 내가 나니까 너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뭐 또는 가족 그한테서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나한테 위로의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서 나를 막 쿡쿡 쑤셔대는, 꼭 그런 거죠. 예? 가까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엘리바스의 말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단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네가 선했으면 이렇게 됐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8절을 자기 자세히 보세요. 내가 보건대. 예, 내가 보건대. 내가 보건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 내가 지켜보니까, 즉 다시 말해서 내 경험상으로 이 선과 악을 가르는 잣대가 내 생각인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생각. 이 세상에서 얻은 지혜. 그러니까 연륜이 있는 거죠. 연륜이, 이 엘리바스가 지금 가장 연륜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걸 보니까 이런 것들이었어. 라는 거죠.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내가 내 경험상으로 봤을 때, 보니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 이거 지금 거둔 거라는 거. 이게 추수한 거라는 거. 네가. 그죠? 다 하나님의 입이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냐. 그랬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그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하나님의 콧김에 사라지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엘리바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12절부터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였어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자, 이 엘리바스는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아주 신령한 것을 체험한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은 잠결에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센스하고 그의 영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어때요? 굉장히 신령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예? 이런 영적인 경험도 막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영적으로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인데 말은 어떻게 해요? 예,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주린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죄 진 거 빨리 고백하고 하나님께 빨리 매달려. 그게 사는 길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가 욥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잘못한 거, 네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때려 맞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빨리 의탁하고 매달리라는 거야. 그 길이 너 사는 길이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듭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러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설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에 지금 매달려 있는 말이에요. 전부 다 아까 했던 8절 말씀.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빨리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너를 구원하실 거고 너에게 축복을 내리실 거야.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의 결론이 뭐예요? 27절 뭐래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뭐예요 이게? 예?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자기가 평생 동안 보아온 것이 내가 보니까 다 그러더라 야. 그죠? 뭐예요 전부 다? 자기의 예, 경험에 의지하는 거죠. 내 경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적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으로 볼 때 그랬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욥이 대답을 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아볼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꼬리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내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고 눈이 그 속에서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어찌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자, 한번 보세요. 욥이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래요?
내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에 한번 달아봐라. 예?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러니까 나의 고통이 고통의 무게가 엄청나게 지금 무겁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너는 이해를 못할 만큼 나의 지금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혀서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구나.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화살이 지금 내게 와서 박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에게 뭐라 그러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허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얘기해 봐. 그러면 내가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나한테 한번 내 허물이 뭔지 한번 하나만 얘기해 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는 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지금 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뭔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의에는 지금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내 의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의인이라는 말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도 없고 나는 허물을 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난 의인이라는 거예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의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뭐라고요? 나의 의가 뭐라고요? 네, 나의 의의가 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의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는 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욥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없어요. 욥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없으나 욥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나는 내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처음에 사단에게서 아니 저 아담이 이제 그 하와가 그 여자가 사단에게서 그 시험을 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잖아요. 선악. 그러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였죠. 그죠? 이거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따먹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되죠. 그죠? 근데 그 선과 악이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라, 하지 마라. 가 기준이 아니었고 내 기준에서의 선과 악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내 기준에 선이라는 것이 있고 내 기준에 악이라는 것이 있게 되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선과 악을 구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요 욥기에서 지금 보여주고는 욥의 타락이에요. 완전했던 그 자가 스스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난 의롭다. 내 선과 악을 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스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항상 향할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흘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에 대하여 말하며 내 괴로움에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제 술술술 불평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째 나를 지키시나이까.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왜 나를 지키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그 자기가 태어날 때 왜 나를 보호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다. 나를 좀 내버려 두라는 거죠. 하나님 나 보호하지 말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두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관역 삼아서 활을 쐈다라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화살이 자기한테 박혔다 그러잖아요. 왜 나를 관역 삼았냐 이거죠. 왜 나를 지키셔서 왜 나를 관역 삼으셨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여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자, 스스로가 욥이 고백하는 것은요 다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전부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나이스하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붙드셔가지고 나를 이 모양에 두십니까? 왜 나를 관역 삼으셨습니까? 차라리 뭐라고?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야. 내가 죽어서 없어져 버리겠다라는 거죠.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져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원망이 하는 말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것은 욥이 알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고통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욥은 고난의 고난도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에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사람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자 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드디어 나왔네요 이 말. 네? 드디어 이 말 나왔네요. 네? 우리가 욥기에서 아는 가장 유명한 이 말. 그죠? 이 말은요 빌다시라는 이 친구가 진짜 헛소리를 하다 나온 말이에요. 예? 이 내용을 좀 읽어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빌다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의롭고, 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이렇게 너한테 괜히 하실 일이 있겠니? 예? 너희들의 자식들이 뭔가 죄를 졌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멸망한 거지. 응?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찾고 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그러면 이게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아까 엘리바스가 했던 말하고 똑같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네가 만약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약에 죄를 졌으니까 지금 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청결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하는 말이, 네가 만약에 청결하고 정직했으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라도 나중에 창대해질 거야라는 말이죠. 그죠? 이 말은 완전 헛소리하다가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말 앞뒤는 다 잘라 먹고 요거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럼 요 말은 어디에 붙어 있는 말이에요?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죠? 요 말과 붙어 있는 말이에요. 네가 정결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한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한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러면 저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창대해질까요? 미약해질까요? 이게 만약에 원인과 결과로 본다면 나는 미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창대해질 길이 없어요, 저는. 예? 미약해질 가능성은 100%나 창대해질 가능성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청결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에 지금 입각한 거예요? 사단의 원리에 입각한 거예요. 원인과 결과, 인과 응보. 네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고. 요 원리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 생각에 붙잡혀 있어요. 요 생각에 어떻게 붙잡혀 있는지 아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나가는데 내가 새벽 예배를 빠졌어. 네? 새벽 예배를 며칠 빠졌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괜히 마음이 막 불편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뭐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왜 드나요? 내가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갔을 때는 내 정성이 있으니까 내 정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보살펴 주실 거라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편안한데, 내가 갑자기 잘 나가던 새벽 기도를 며칠을 막 빠지니까 마음이 불안한 것은 내가 뭔가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나한테 뭐 혼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이야기한 인과응보.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데, 내가 이걸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혼낼지 몰라라는 생각. 인과율. 요것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그죠?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원래 열심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인데 한한달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 또는 내가 원래 예배를 잘 출석하는 사람인데 주일날 가족 여행을 떠났어. 마음이 불안한 거야. 왜 마음이 불안해요? 요게 인과율이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거지만, 내가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어딘가를 내가 여행을 떠났다라든지, 내가 한달 동안은 예배를 빠졌다든지, 그러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 요게 내가 인과율에 붙잡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마음이. 자,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갚아주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나의 행위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거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친구들의 원리, 그리고 욥의 원리도 뭐냐면요. 이 모두의 원리가, 이세 친구와 욥의 원리가 뭐냐면요.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인과율에 붙잡혀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돼요. 자, 제가 이게 지금 헛소리 하는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이 헛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제가 하는 말인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게 제가 하는 말인지 아닌지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우리 잠깐 욥기 한번 점프해 보자고요. 42장으로 한번 가서 욥기 4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이게? 네가 헛소리했다라는 거죠. 친구들이 한 이야기가 너희들이 한 이야기가 헛소리했다라는 거예요. 잘못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죠. 8장. 8절 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예, 지금 엘리바스도 마찬가지고 빌닷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 엘리바스는 자기의 인생 경륜을 통해서 자기가 체험한 거, 경험한 것을 기초로 했어요. 근데 빌닷은 그거보다 좀더 나갔어요. 내가 지금 살아온 인생 경험 플러스, 야, 한번 역사를 한번 돌아봐. 역사를 돌아서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일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봐봐. 그거 봤을 때 이렇게 된 결과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까지 다 합쳐가지고 봤을 때 원인과 결과는 자명한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누구예요? 조상들이. 예? 조상들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 왕궐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지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 뭐라는 거예요? 너의 지금 결국이 요 모양이라는 거죠.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자라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삶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소리예요? 너는 악인이라는 거죠, 결국은. 너는 악인이라. 네 결과가 이런 거 보니까 너는 결국 악인이라는 거예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나니 그를 거스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나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이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내가 심판할 때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뭐라고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이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뭐라는 소리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가 나를 치시고 상처를 깊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까닭이 없는데 맞을 이유가 없는데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을 말하면 그가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아까 한 말을 한번 다시 한번 보죠. 12절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뭐 어쩌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16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요. 내가 무슨 힘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무슨 답변을 하겠어. 그죠?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하나님은 강하신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말이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꾸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의로울지라도 자기 의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예?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도 없구냐.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내리는 독수리여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리라.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즉 내가 그에게 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자, 이 욥의 대답을 쭉 들어보시면요. 첫 번째, 이 첫 부분에 9장의 첫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죠?
진노함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 자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고 그 땅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며 별을 가두시고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북두성과 삼성 묘성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 말을 지금 하는데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크신 분이시고 강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뭐라 그러겠니? 라는 말이에요. 나는 잘못한 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말에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 이 구장에서 예수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어디에서 그럴까요? 15절. 자, 여기서 예수를 볼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32절, 33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판결자라는 게 뭐냐면 중보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중보자. 판결자라는 게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보시게 되면 arbiter라고 해서요. No arbiter. 영어 성경 있으세요? 자, 그래서 요거의 디모데전서 2장에 보시게 되면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 말. 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말한 것이다. 근데 아니에요, 이건. 이거 예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욥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이렇게 크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에게 항변을 하랴. 나는 의롭지만 하나님이 이러시는데 나는 할 말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35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장에 내가 그 들어가서 내가 무슨 항변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나에게 중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하시면 난 그냥 당해야지 뭐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결국은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나는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말을 들어보세요. 무슨 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왜? 네?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거죠. 네? 내가 지금 내가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좀 하나님 뭐라고 변명을 하실지 내가 들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지금 욥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알겠죠? 나는 의인인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니까 나는 그냥 일방적으로 맞기는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뭐 할 말이 있겠느냐. 나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었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나를 좀 내버려두면 내가 평안할 것 같다라는 거죠.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에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소발이 한마디 하죠.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너 말이 많아. 너 의롭지 않아. 에? 내가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예,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어요. 친구들은 다 지금 욥은 나 의롭다. 나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두들기셔서 그렇지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지금 주장을 하니까 지금 모든 친구들이 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자꾸 정결하다 왜 자꾸 깨끗하다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자, 이 해석이, 이 번역이 좀 이상해요. 이 번역을 좀 한번 보세요.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말을 보면 좀 말이 좀 이상한데 한번 영어로 보세요. 뭐라고 되는지. Know then that God exact of you less than you guilty deserve. 무슨 소리예요? 너 네가 죄진 것보다 덜 맞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제 우리 번역을 보면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게 말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원래 말을 보면 네가 원래 네 죄의 값을 치르려면 훨씬 더 많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셔서 좀 너는 네 죄값보다 덜 맞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완전히 뭐라 그러죠? 사람의 그냥 속을 뒤집는 말을 하는 거죠. 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며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자, 너는 잘 모르는가 본데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었어. 너 잘못하고 있는 거 다 보고 있었어. 라는 얘기죠.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지금, 예? 지금 앞에 있던 그 두 친구들, 그죠? 엘리바스하고 그 다음에 빌닷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마음을 바로 하고 바로 정하고 주께 향하여 손을 들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힘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모든 세 친구가 똑같은 하는 말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에? 다 회복될 텐데 왜 자꾸 너는 네가 스스로 옳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욥이 12장에 하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무슨 소리예요 이게? 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야, 너희들 너무 잘나고 똑똑해서 어? 너희 죽으면 똑똑한 사람 다 죽겠다. 어? 지혜 있는 사람들 세상에 없겠다. 야, 어쩜 그렇게 똑똑하니? 이게 지금 나이스한 표현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 지금 일상으로 쓰는 말로 지금 쓰자면 좀 그런 표현이에요. 그죠?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이 아니하냐.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냐. 야, 너만 알아 그거? 나도 알아.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자, 이게 욥의 자기 스스로를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 의롭고 온전한 자. 의롭고 온전한 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의롭고 온전한 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계속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나는 의롭고 나는 온전한데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세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욥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요. 아, 얘네들은 아예 그냥 제쳐버리고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직접. 왜? 하나님한테 지금 원망스럽거든. 지금 이 친구들이 해결해 줄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왜 이러십니까? 라고 자꾸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죠.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에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느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느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며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이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게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을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자, 이건 12장에 하는 말은 무슨 얘기야?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이. 그는 너무 대단한 하나님이셔서 인간은 그에게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해 그가 치시면 맞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가 이렇게 크신데 내가 어떻게 그에게 항변하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나는 의로운데 항변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데 나는 항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먹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싶은데 나는 변론할 수 없다라는 거야. 변론,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정말 하고 싶다라는 거야. 나 의로운데, 나 정직한데, 나 정말 온전한데, 왜 이러시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데, 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다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이죠. 너 쓸모없는, 헛소리 하는 애들. 예?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자, 하나님한테는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변론을 좀 들어봐. 예? 너희들 한번 내 변명을 한번 좀 들어봐. 하나님한테 할 수 없지만 너희들한테 내가 할게.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 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톡다며 너희의 방언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 내가 당하리라. 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야, 닥치고 있어. 너희들 얘기하고 있는 것 하나도 도움 안 되니까 닥치고 있어. 라는 얘기죠, 결국은. 내가 어째요?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죽이시면 나는 살아날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내가 그렇게 된지라도 내가 하나님한테 말할 건데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에게 이르지 못하겠으나 그러나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나는 그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을 아노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나는 정의롭고 의롭고 예? 정직하고 예? 흠이 없다라는 거죠. 나와 변론한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내가 이렇게 지금 정직해서 누구와도 변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변론할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난 정직하니까, 난 의로우니까, 나하고 변론 뭐 토론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기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한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파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내가 말할 테니까 좀 내게 대답하세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나는 할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지 할 얘기 다 해요, 욥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가 도대체 뭡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하나님 얘기해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의 썩은 물건이 낡아짐 같으며 존먹은 의복 같으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는데 내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날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의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을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그물 기운과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 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으랴?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세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로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의 모든 고난에 나를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욥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결국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자꾸 지금 욥이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겠고 내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변명을 하겠냐라는 것과 나는 정직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온전한데 하나님 이렇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의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뭐라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욥은 의인일까요? 아니에요. 욥도 의인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욥은 의인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정직하고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자기의 행위를 봤을 때는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이 없어. 정직했어요. 실제로 정직했어요. 실제로 그가 의롭게 살았고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의롭고, 내가 봤을 때는 정직했고, 온전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악한 자로 살았던, 내가 그렇게 온전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하게 아무것도 카운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그 후손이 됨으로부터 얘기했던 게 뭐예요? 선과 악을 내 기준, 우리 인간의 기준에 도덕에 맞춰놓고, 윤리에 맞춰놓고, 내가 옳다, 저것은 악이다, 이것은 선이다를 구별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자꾸만 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게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결과예요. 타락한,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이 우리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의 완전했던 모습이 타락한 모습이 어떻게 되냐? 내가 자꾸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어떻게 돼요? 의인은 천국을 가야죠. 의인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로우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필요가 없죠. 내가 의를 지켜서 가면 되지 뭘. 근데 그런 자는 단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우리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저렇게 착한 사람이 천국까지 안 오면 누가 천국을 가? 그게 뭐예요, 결국은? 나의 선과 악의 기준이잖아요. 저런 사람이 저렇게 선한데. 지금 욥의 입장인 거죠. 나같이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난 정말 하나님 때 온전하게 살았는데, 실제로 온전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욥기의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뭐 자세하게 보진 않지만,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3장 이후, 예? 3장 이후부터, 30, 1장까지. 31장까지가 이제 그, 욥과 그세 친구 간의 막그 대화로 헛소리들 하면서 지나가요. 31장까지. 그리고 32장에서부터 34장까지가 엘리후가 완전히 욥과 세 친구를 완전히 그냥 묵사발을 내버려요. 35장까지, 아니 36장까지네요. 아니군요. 37장까지. 그러니까 32장부터 37장까지 5장을 엘리후가 완전히 욥과 그세 친구를 묵살내 버리고, 그 다음에 38장부터 예, 41장까지 하나님이 똑바르게 얘기해줘. 똑바르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42장의 결론이 나는 게 욥기의 이제 마지막인데, 그냥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지금 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예?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냥 이렇게 그냥 몇 가지만 짚어드려도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읽으시면서 그렇게 보셨어요? 네. 아니, 읽으셨을 때 저희가 이렇게 같이 지금 읽으면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보셨냐고요. 네. 뭐 그렇게 보셨으면 올바르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더 진도를 더 훨씬 더 많이 나갔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42장까지 다못 맞출 것 같네요. 다음 주에 끝내고 싶은데. 한번 보자고요.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